안녕하세요, 트이믹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신청이 많았던 포카 도안 만들기 강좌 영상을 가져왔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야 찍게 되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포토샵 CS3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료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되게 조회수가 높게 올라갔던 방탄소년단 포카 만들기 영상과 비슷한 도안을 지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앞면과 뒷면을 만들 거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샵을 켜주었고요. 중간중간 영상이 깨질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간 뒤 폭을 5.4cm로 해주시고, 높이는 8.8cm, 해상도는 3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색상 모드가 원래는 RGB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꼭 CMYK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확인에 눌러주면 이렇게 캔버스가 생겨요. 그 다음 파일에서 열기를 들어가서 미리 저장해두었던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창을 작게 한뒤 Ctrl A를 누르면 전체 복사가 돼요. 이걸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 뒤, Ctrl 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면 돼요. 네, 그 다음 엔터를 눌러주고 텍스처를 불러왔어요. 전국 홀릭이라고 쓴후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줬어요. 글씨 색과 이제 크기를 조정해 줄 겁니다. 저는 파도소리 글꼴을 사용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글꼴입니다. 크기를 약간 키워준 후 중앙에 맞춰줄게요. 그뒤 오른쪽 버튼으로 혼합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쪽에 있는 선을 클릭한 뒤, 지금 클릭이 잘안 됐어요. 클릭한 뒤, 크기를 약간 키우고 선의 색깔을 정해줍니다. 저는 포카를 분홍색으로 만들 거라서 진한 분홍으로 테두리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 Ctrl U를 눌러서 저 레이어에 가서 색상을 분홍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뒤 바꾼 배경 색에 맞춰서 텍스처의 선 색깔을 다시 한번 바꿔주었어요. 그 다음, 트윈믹스라고 밑에 조그만하게 써줄 거예요. 영상이 많이 깨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꼭안 깨지는 영상으로 준비해 올게요. 그 다음 이걸 밑에 쪽에 약간 가운데 그쯤 맞춰주었어요. 크기도 줄여주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신 뒤 형식을 JPEG로 맞춰주세요. 제목은 하고 싶은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국 홀릭 뒷면으로 저장해줬어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뒷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제 새로 만들기를 또 들어가서 아까의 형식대로 바로 확인을 클릭해준 뒤 열기를 눌러서 미리 저장해두었던 사진, 아까 이건 뒷면이고요. 사진을 불러왔어요. 똑같이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후 드래그를 통해서 옮겨주었어요. 그 다음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주었어요. 이제는 원본이랑 약간 어느 정도 짜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줘야 해요. 짜부래. 이렇게 옆에다 두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옆으로 늘려야겠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영상이 깨질 때마다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제는 입술을 살짝 칠해줄 거예요. 저기 브러쉬 모양을 클릭한 뒤 색상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살살 칠해주시면 돼요.
연한 분홍색으로 맞추었어요. 입술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칠해줍니다. 커서가 너무 많이 깨지는데요? 진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지금 약간 미세하게 칠해지고 있어요. 제가 불투명도를 되게 낮게 조절해서 너무 진하면 되게 어색하게 입술만 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칠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볼터치를 해주려고 해요. 굳이 저처럼 사진 보정을 안 하시고 그냥 원본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이 사진은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브러쉬를 약간 줄여주세요. 지금도 너무 커서. 잘 칠해지지가 않죠? 약간 더 진하게 해준 다음 펜을 조정해 주었어요. 아이고, 너무 크게 됐다. 방황하는 저의 커서. 다시, 저거, 포토샵은 저 작업 내용 앞쪽을 누르면 다시 뒤로 가기랑 마찬가지로 돼요. 아이고, 렉 먹어서 난리 났다. 언니, 현실 맛이 나왔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볼터치를 살살살 해주었어요. 이런 거 화장하는 거 같네요. 좀 뽀샤시해진 정국이의 얼굴. 네, 이제 볼터치가 끝났고요. 이것만으론 아쉬우니까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 직경을 조절해주고. 저 하트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그 브러쉬예요. 저는 약간 파란빛 도는 하트를 해줄 거예요. 색상을 좀 더 조절해준 다음 이렇게 살살 그려줘야 돼요. 이게 색상에 따라서 약간 언밸런스 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해가면서, 여러 번 해가면서 맞춰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군데군데 하트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레이어 1 위에다가 레이어 2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 2에다가 하트를 그려주셔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채도를 좀 조정해 주었고요. 채도 조정, 이런 색조 조정, 이 창은 컨트롤 U를 나오면 뜹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색조를 누르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별을 해줄 거예요. 별 또한 색상을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군데군데 별을 넣어줍니다. 조금 더 풍성해지고 예뻐지지 않았나요? 좀 꾸미니까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네, 이상 저의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네, 이제는 약간 번개 모양의 네온 샤인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빨강색으로 해줬네요. 이게 굉장히 여러 색깔이 같이 섞여서 비슷한 계열들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색을 해도 이쁘긴 해요.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마지막 꾸밈 네온 샤인으로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2에다가 이 모든 꾸미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걸 붙였기 때문에 색도 조정하기가 편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입술을 살짝 조금 더 칠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아유, 너무 진하게 됐네요. 불투명도를 내려주어야 해요. 이렇게 살살살살 화장시켜주듯 칠해줍니다. 윗입술도 칠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축소를 시켜주면 이렇게 안면이 완성되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또 클릭해주시고, JPEG, 그리고 이름을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완성되었네요. 네, 되게 저도 포토샵을 잘 다루는 편은 아니에요. 되게 전문적으로 뭘 알지를 못해서 배운 지 너무 오래돼 다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제 모두 완성되었어요. 이쁘죠? 이게 예쁜데? 전국 홀릭 이 뒷면 색깔만 이렇게 아까 컨트롤 U를 눌러서 조정하면 여러 색깔을 그냥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 안녕.